드디어 오늘 그 삼성전자가 세계 반도체 시장에 선전포고를 했습니다. 삼성전자가 그 2027년 그 파운드리에서 신의 영역인 1.4나노 공정을 양산을 하겠다고 그 밝혔죠. 세계 최초로 그 3나노 양산을 시작한 이후 지금 몇 달 안 됐는데 이제 신의 영역이라고 하는 1.4나노메타 시장을 접근하는 삼성전자 대단합니다. 올 6월 그 대만의 TSMC를 제치고 세계 최초로 그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했죠. 삼성전자는 그 미국 그 캘리포니아 그 산호세에서 삼성 파운드리 포드롬 그 2022를 열고 그 파운드리 신기술과 사업 전략을 공개했습니다. 이날 행사에는 그 고객사, 협력사, 미디어, 애널리스트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고 하네요. 그 지난 6월 그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적용해 세계 최초로 그 3나노 1세대 공정 양산을 시작한 삼성전자가 2025년에는 2나노, 2027년에는 1.4나노 공정에 그 양산에 도입한다고 합니다. 이는 그 TSMC보다도 공격적인 목표고요. 현재 그 TSMC는 2025년에 2나노 양산을 적용하겠다고 했지만 그 실제 1.4나노 공정 기술 개발은 아직 그 요원한 상태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. 업계에서는 그 TSMC의 1.4나노 공정 도입 시기를 그 2028년 정도로 추정하고 있고요. 삼성전자가 TSMC보다도 이제 한 발 앞서서 이제 달리고 있고요. 어차피 초미세 공정으로 가는 길은 GAA 공법이고 이는 사실 그 삼성전자는 늘 해오던 방식이고 TSMC는 이제 처음 시작하는 공법이라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. 사실 삼성의 3나노 1세대는 GAA 공법을 계속 해오던 방식으로 개발한 거고요. TSMC는 아직까지 핀셋 공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3나노 이하의 그 미세 공정은 핀셋 공정은 더 이상 안 된다는 게 밝혀졌고요. 아무튼 그 TSMC는 그 처음 시도하는 GAA 공법이라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. 삼성전자는 그 고객 다변화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. 주 매출의 3분의 2가 모바일 칩인 걸로 알려져 있고요. 초미세 공정이죠. 그 삼성전자는 그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퀄컴 칩이나 삼성의 엑시노스 칩, 또 HPC 고성능 컴퓨팅, 차량용 반도체, 또 5G, 사물 인터넷 등 그 고성능 그 저전력 반도체 시장을 그 적극 공략해서 현재 그 제품군을 좀 늘려나가야 할 필요가 있고요. 사실 그 설계 전문 기업인 팹리스 또 하이퍼스케일 스타트업 등 다양한 고객에 맞는 그 니즈를 좀 제공해서 고객사와 같이 개발할 그 생산품을 좀 늘려야 합니다. 이날 행사에는 퀄컴하고 이제 테슬라 담당자들이 아마 참여를 했는데요. 여기서 퀄컴은 사실 그 삼성 파운드리에게만 발주를 주는 회사가 아니라 TSMC와 삼성 양사에게 공급을 해서 그 제품 공급망을 그 무너뜨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. 또 이에 비해 애플은 죽어도 삼성에게는 발주를 주지 않습니다. 모르겠습니다. 삼성이 그 신의 영역인 1.4나노메타를 먼저 양산하고 또 후공정 기술이 완벽해지면 삼성에게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 현재는 요원한 상태입니다. 그 삼성이 그 미국에 짓는 공장은 셀 퍼스트 공장이라 그래서 기존에는 그 주문을 받고 공장을 지었으면 지금은 이제 먼저 공장을 지어놓고 주문을 받는 방식으로 바뀌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. 이러한 전략은 그 파운드리 수요에 쉽게 충족하고 타사를 완전히 밀어낼 수 있는 그 독점 공급적인 그 효과가 있을 수 있죠. 지금 테일러시에 짓는 파운드리 2라인이 그 셀 퍼스트에 대라 그 진행하는 계획이고요. 이는 고객의 수요를 더 빨리 맞출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.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꼭 삼성전자가 TSMC와 그 점유율 경쟁에서 초미세 공정으로만 하라는 법은 없는데
삼성이 좀 그렇습니다. 5나노메타가 한 155불 들면 한 28나노메타 같은 경우는 한 40억불 정도면 충분히 짓는다고 하더군요. 그러면 차라리 5나노 공정을 하나 지을 돈으로 그 28나노 미세 공정, 레거시 공정을 한 5개 정도 지어서 그 자동차 전동화에 따른 자율주행 장치에 이런 그 미세 공정이 꼭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 그 일을 해야 TSMC의 그 점유율 경쟁에서 이겨나갈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삼성전자가 초미세 공정이든 레거시 공정이든 모두 성공하길 빌겠습니다. 삼성전자 화이팅입니다. 자랑스럽습니다. 감사합니다.